어떻게 보면 좀 우려했던 게 현실화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이미 홍콩 이전을 홍콩 그 시민들 사이에 퍼져 있는 이 공포, 만약에 저보고 그런 상황에서 또살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위가 일어났나 보다 이랬는데 그 시위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중국식 어떤 전체주의적 체제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저는 어떤 예정되어 있는 무서운 상황에 대한 공포감이 극대화되고 있다. 너무나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가라는 것은 공동체 합의가, 그 가치에 대한 합의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 서로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서로 다른 체제가 한 국가 안에 공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국양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홍콩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국양제라는 것이 사실 대한민국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정치권에서 사실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이 어떤 극단적인 상황으로 흘러가서 일국양제가 당연시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간다면 저 홍콩 시민들의 저 외침과 저 절망적인 상황은 그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중국하고 외교 관계가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외교 관계 이전에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홍콩의 어떤 인권 탄압 문제라든가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연대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그냥 우리는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경제적 교류를 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어떤 고민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건가에 대한 저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아시아의 정세가 전체주의화 돼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린 좀 제동 걸 필요가 있다. 예. 동아시아에서의 이 전체주의화 경향은 결국에는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사실은 지금 저는 갈수록 자유의 침해에 대한 위기 상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을 나뉘어서 싸웠었는데 90년 전후로 해서 공산 진영이 다 몰락을 했죠. 그러면서 자유민주 진영이 다 승리한 걸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해이해졌어요. 그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더 심각한 전쟁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적 억압,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서의 어떤 여론 전쟁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어떤 큰 전선이라고 인식을 하고 함께 힘을 합해야 된다 이런 거죠. 갈수록 이제 심각해져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우려했던 게 현실화되고 있지 않는가. 사실은 이렇게 소식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가 루머로 듣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아쉬운 게 그때 전 세계 자유민주 진영들이 천안문 사태를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닌가. 결국 그런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런 상황까지 초래하고 말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사실은 용기를 내야 되고요. 각자가 연대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불행도 세계 정세 변화에 맞춰서 불행이 우리한테 왔었거든요. 그 전에 미리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계속 설득하고 또 경계하고 여론화하고 해야. 그래서 중국 정부가 세계 여론을 신경 쓰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죠?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이제 상대가 그냥 단순히 홍콩 정부면 모르겠는데 본토의 거대한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이건 사실은 중국 내부에
저는 양심적인 세력들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홍콩의 자유를 보장을 하면서 오히려 중국 본토도 자유가 확대되는 쪽으로 이 흐름을 확대해 가야 된다. 저는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렇게 국가가 모든 국민들의 자유를 제압하고 그것을 통제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도 정체될 수밖에 없고 세계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그동안의 고속 성장을 통해서 그 자유에 대한 열망을 눌러왔는데 언제까지나 눌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저는 중국 본토의 변화와 같이 함께 이 홍콩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홍콩은 굉장히 그냥 단순히 중국의 천안문 사태하고 또 달리 원래부터 자유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홍콩의 원래 역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홍콩을 사랑하는 수많은 세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또 쉽게 진압되기도 또 어렵다. 정체 상태로 그러니까 이렇게 대립하지만 오랫동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금방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관건은 중국 본토의 중국인들의 어떤 지식인 세력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연대를 하고 커밍아웃을 해주느냐, 또 그들과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종교의 자유가 많이 억압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던데 다 같은 어떤 자유를 열망하는 세력들이 저는 공감을 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들도 이 어떤 전체주의화 경향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라는 점점 이제 그 전선의 한 동맹국으로서 홍콩의 이 시위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다른 이제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이 꼭 무슨 우리가 군사적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을 우리가 동지적 관점에서 자유민주 진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때 6.25 때 한국전에서 많은 세계 여러 나라 젊은이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와가지고 자신들의 목숨을 버렸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절대 홍콩 문제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당장 경제적 이익을 보는데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혹시라도 손해볼지 모르 이런 얕은 생각으로 그걸 무시한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눈치를 보고 할수록 더 중국은 더 강압적으로 우리나라에 불이익을 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옳은 얘기는 당당하게 하고 열어놔시키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이 어떤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적인 각성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 천안문 사태와는 좀 달리 홍콩은 그렇게 쉽게 주저앉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콩 시민들은 이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미 체화가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권력에 맞서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을 긴 터널을 지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굉장히 좌절도 될 텐데 이 자유를 사랑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홍콩 시민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Pray for Hong Kong. 홍콩과 함께 합니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